자, 알량농장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수입이 들어온 등강류들을 촬영해 볼 건데요. 당연히 정식 수입 개체들이고요. 필증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수입 들어온 개체와 이번에 수입 들어온 개체들 한 번에 묶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가장 첫 번째로 보여드릴 종은 지면을리게 전설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파실리오 볼리바리입니다. 특징으로는 일단 초대형종 지면을리요. 얘들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데, 네, 이제 최대한 3cm까지 자라는 종이고요. 그 덩치에 이렇게 밝은 레모네이드빛 발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명이 너무 밝나 보다. 이렇게 레모네이드 발색에 3cm라는 거대한 덩치. 부족한 게 없는 쥐며느리인데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명력인데요. 얘들은 볼복치라고도 불러요. 은근 잘 죽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키워본 게 아닌데 저번에는 한번 실패를 했으나 이번에는 한번 성공을 해보려 합니다. 바닥재는 알량농장에서 만든 아이소포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세팅을 해줬고요. 아직까지는 탈락개체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둔 모습입니다. 마리수는 몇 마리 안 들었어요. 10마리 정도밖에 안 들었고, 제가 돈이 부족해서 10마리 정도밖에 안 들은 게 아니라 있는 거 다 달라 있어요. 있는 거 다 달라 있는데 이것밖에 없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 진짜 등강류가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항상 돈을 주겠다는데 개체가 없대요. 항상 그래요. 아, 좀 팍팍 입양하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개체로 넘어가 보시죠. 자, 다음 개체는 저번에 독일에서 수입된 아르마딜리즘 워널입니다. 보시면은 살짝 기존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몬테네그로와 상당히 닮았어요. 하지만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몬테네그로는 유점이 세 갈래로 나오는데 얘들은 다섯 갈래로 나옵니다. 훨씬 더 화려해 보이죠? 하고 얘들은 노란 줄이 안 나오고 걔들은 노란 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덩치가 사이즈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한 1.5배까지 차이가 나요. 사이즈 차이는 엄청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얘들은 체형이 좀 넓고요. 자, 보세요. 넓고 아름답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그 워너리 중에서도 가장 크다는 코르프산지 개체고요. 그래서 그런지 수입가가 생각보단 비쌌어요. 그래도 아주 만족스럽게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준성치 사이즈예요. 얘들이 엄청나게 거대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얼마나 커질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 많다. 바글바글하게 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얘들은 번식을 시작하고 분양을 시작할지 아니면은 분양을 먼저 시작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원래 원칙상 번식을 하고 분양을 하거든요. 브리더의 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아주 화려하고 널찍하고 덩치 큰 귀여운 궁벌레 아르마딜리즘 워너리였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종은 독일에서 저번에 예전에 수입 들어온 퍼실리오 플라보마기나투스라는 종입니다. 얘들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완전 강한 빛이 비추고 있어도 잘 도망가지 않아요. 잘 숨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항상 나와 있습니다. 웬만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찰하기도 쉽고 뭐 촬영하기도 쉽고 아주 좋습니다. 하고 건드려도 잘 안 도망가더라고요. 건드려도 잘 안 도망가. 하다 보니까 관찰 이런 거 하기는 아주 최고의 종이라 생각하고요. 발색도 화려하고 사이즈도 제법 큽니다. 널찍하니 제법 커요. 이렇게 제법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력이 아주 가득한 종이고요. 자, 이렇게 매력이 가득한 종 플라보 마기나투스고요. 뭐 줄여서 그냥 플라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땅볼 같이 되어 있죠.
이건 뭐 제가 의도치 않게 그냥 바닥에 붙다 보니까 이렇게 땅콩처럼 됐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진해 번식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 땅굴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럼 다이렉트로 되는데 열어보면은 와 톡톡이 바글바글한 거 봐라 이거. 미안 방해 안 할게 들어가시오. 덮어줄게 다시. 자 일단은 네 아주 관찰이로 용이하고 화려한 종 플라보 마기나투스고요. 이 정도 제가 전량을 다 수입했는데 다 잘라서 있는 거. 근데 이것밖에 안 됩니다. 마리수가 얼마 안 돼요. 아 진짜 등강년은 항상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키우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을 준다는데 마리수가 없대요. 파는 사람도. 하, 쉽지가 않아요. 원하는 일을 구하는 게.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종은 쿠바리스 종이고요. 전 쿠바리스 종은 다 렉사에서 키우고 있어요. 자 어떤 쿠바리스냐. 자 보시죠. 자 이 귀여운 오리주둥이 보이세요? 아이 귀엽다. 오리주둥이 쿠바리스 특징이죠. 이 귀여운 오리주둥이는 해가지고 뭐 물론 터키 계열이 훨씬 더 두드러지긴 하지만 모든 쿠바리스가 다 오리주둥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얘들은 이제 쿠바리스 레드 스커트란 종이고 대부분 준성체급 사이즈로 들어왔습니다. 이만하고요. 은근히 화려합니다. 스커트가 빨개가지고 지금 코르크보드 위에 있으니까 별로 빨간 게 안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보면은 스커트가 빨개서 은근 화려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쿠바리스는 다 렉장에다 세팅해서 기르고 있고요. 얘들은 그냥 소량만 수입을 했어요. 제가 전량 다 달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소량만 들여온 얘들이고요. 뭐 소량 들어온 만큼 빨리 번식을 해야겠죠. 이 녀석이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는 제일 큰 녀석이네요. 캠코러 1회 빨리 초점 잡아. 빨리 초점 잡아. 하, 초점을 못 잡네 이거. 어? 자 일단은 아주 귀여운 매력을 가진 쿠바리스 레드스커트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거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제브라 군벌레 샴페인이고요. 얘들도 독일에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발색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제브라 군벌레에 비해 훨씬 발색이 옅어요. 그래서 저는 샴페인보다는 카라멜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뭐 이름은 발견한 사람, 짓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얘를 이렇게 생겼고요. 나와볼래? 자 색깔 진짜 이쁘죠? 자 만족스럽습니다. 옛날에 저는 루나라는 모프를 데려와서 키웠었는데 뭐 루나가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애초에 루나가 얘들보다 두 개는 더 비싸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개구리 조용히. 영상 촬영하면 꼭 개구리들이 뭐라 해요. 자 다음 개체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이름에서 써져있듯이 제브라 군벌레 빅라인입니다. 독일 브리더가 발견한 모품으로 알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엄청나게 커진다고는 해요. 자 지금도 제법 사이즈가 좋아요. 근데 보내준 사람 말로는 아직 어린 개체다 라고 하셨고요. 얘들은 일반 공벌레랑 다르게 엄청나게 거대해진다고 합니다. 발견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누대한 게 아니라 뭐 새로운 라인을 채집했던가 아니면은 뭐 모프가 발현이 됐겠죠. 뭐 하시 자이언트 라인이나 아니면 뭐 레게 자이언트 모프 마냥 그런 식으로 발견이 된 걸로 보이고요. 지금도 제법 커요. 근데 훨씬 커진다고 해요. 아 저는 얘들이 얼마나 커질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브라 군벌레보다 커지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커지는 건가요? 자, 이 제브라 빅라인은 커진다고는 하는데 일반 제브라가 1.8cm까지 큰다고 하죠. 얘들은 2.3cm까지 큰다고 합니다. 독일 현지 브리더 말로요. 그러다 보니까 0.5cm나 더 큽니다. 0.5cm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얘들 공벌레기에서 0.5cm는 엄청나게 큰 차이고요. 무엇보다 1.8cm까지 크니까 2.3cm까지 큰다. 거의 30%가 더 커진 거고 덩치 차이는 더 많이 나겠죠. 저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거대해질지. 아, 일단은 진짜로 2.3cm까지 자라는지 제가 먼저 한번 키워보고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수입 들어온 개체는 이게 다예요.
뭐 원래는 제가 수입 현장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다른 분들 개체도 나올 테니까 민폐인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다섯 가지 플라보마기나투스, 볼리바리, 아르마워너리, 여섯 가지네요. 하고 레드스커트, 제브라 샴페인, 제브라 빅라인, 이렇게 여섯 가지 수입이 완료가 됐고요. 알랭이가 빠른 시일 내로 분식을 한 다음에 합리적 분양가에 분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현재 알량농장 그 블로그에서 네, 무료 분양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 참여해 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